국방부 입장은 뭐냐 이거.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것 같지 않다? 예. 한다면? 지금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답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장관 전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예.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 동북아시아 여기에 6개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노일전쟁,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세계사를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화약고였다고. 70년.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한 70년 동안 6개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이 지역에 왜 지금까지 6.25 전쟁 후에 전쟁이 없을까요? 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뭐 이제 정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클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6.25 전쟁 후에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과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휴전선을 경계로 세력균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정부 들어와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지난 4년 동안 깨워왔다 이게. 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소위 안보라는 게 위험한 요소가 아주 내재되어 있다. 최근에 미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국무장관이 오죠? 예. 그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같이 회의를 합니까? 예, 이제 국방은 국방끼리 또 외교는 외교끼리 하다가 그 다음날 2 플러스 2로 합니다. 그래 하죠? 예. 미국에서 이번에 오면서 쿼드 참여 요구를 하면 국방부 장관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사안이 이제 뭐 외교부가 주도하는 사안이긴 한데 저희들은 뭐 정부로서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뭐 이런 것에 기초해서 시행하는 그 협의체라면 어디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답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력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데 이 세력 균형을 다시 유지하려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쿼드 참여를 요구를 하면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 말이에요. 쿼드 참여 정권의 입장이 아니라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 의원님 쿼드는 이제 네 개 나라인데 저희는 뭐 쿼드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외신을 보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도 쿼드 참여를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쿼드란 게 뭐 내 나라죠. 네. 응? 인도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이죠. 그런데 예. 거기에다가 대중국 봉쇄망으로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국방부 입장은 뭐냐 이거지. 쿼드 확대된 쿼드 또는 뭐 쿼드 플러스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화돼서 저희가 제기받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국방장관이 지금 곧 오는데,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이. 국방부 입장은 뭐냐?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 것 같지 않다? 네. 한다면? 지금 이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만약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 아, 원래 정리된 게 없어요? 예, 쿼드를 확대한 것은 아직 공식적인 뭐 제안이나 또 구상이 된 건 아니고 예,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뭐 외곽에서 나오긴 하지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해 나가야 될 일이지 국방부가 그것을 뭐 쿼드 플러스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부의 입장은. 정권이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고 대중 정책을 취하고 있든 간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는 겁니까? 의원님 그게 5천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의 그 소중한 가치로 지키는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잘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세력 균형점을 잡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쿼드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 개념보다는 조금 확대된 개념이어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예, 그건 뭐 외교부 및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예, 그 확대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완전하게 미측에서 저희한테 뭐 시그널이 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